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1260일을 365일로 나누면 약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보통 7년 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년 환란, 7년 환란이라고 왜 그럽니까? 다니엘서에서 한 이레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 이레, 한 이레를 7년이라고 보통 이제 보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때 전 3년 반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 기간이 있는 것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에 죽임당할 만한 사람은 죽임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언제요? 이후 3년 반. 7년 환란 때전 3년 반 말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순교하라라고도 해석이 되는 구문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1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예. 킹제임스 성경에서 TR 사본에서는 칼에 죽이는 사람이 칼에 죽이는 것처럼 자기도 죽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어라라고 권면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현대 사본보다 킹제임 성경을 더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까 칼로 죽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근데 칼로 죽임 당할 만한 상황을 겪을 때 칼로 죽이는 저놈, 저놈도 칼로 죽는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심판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공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선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저 사람 반드시 심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NAP 인권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제 도장 찍듯이 통과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거의 법무부에서 공적으로 공표할 정도로 NAP가 지금 상정되어지는 분위기가 오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특별히 성소수자의 인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 미국식으로 법이 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수자, 다수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공의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누구를 대변해 준다라고 하면서 자기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어떤 행태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정권에 대해서, 그 법관들에 대해서 아무리 코스프레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아직도 지금 가게를 못 정하셔가지고 그 지금 집에 계신데 여기저기 이제 가보니까 다 지금 힘들다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 세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대출을 꼭다 받게 되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몇년 빚이 묶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법 제도 자체가. 그리고 땅을 사려고 해도 뭐 집을 사려고 해도 평생을 묶어놔야 되는, 내 일생을 묶어놔야 되는 이러한 아주 불합리한 법 구조가 우리나라에 세팅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음란하면 사회 적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간음하는 자들이라든지 바람피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적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투기꾼들이 땅에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용암을 분출시키는 사건이 미가서에 나와요.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쓸때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장면이 미가서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높은 산에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산이 촛농처럼 녹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이 어떻게 녹아요? 산이 어떻게 녹아요? 화산이 폭발하며 마그마가 확 쏟아지는 식으로 산이 막 녹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그때쯤에 여기저기서 화산이 팍 터질 겁니다. 그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백두산이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발해가 망한 이유가 백두산 폭발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백두산 조사에 들어갔는데, 백두산 천진물 속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포가. 가스가 섞인 기포가 막 올라오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방영을 하더라고요. 까딱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 폭발하면은 북한 전체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화산재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성경에는 왜 일어나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땅에 법관들의 악과 위정자들의 악, 그리고 이런 어떤 잘못된 구조 가운데 교회들이 침묵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외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자연재해들로도 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어떤 정권을 허용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하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누가 허락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죄,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죄, 나 그거는 절대로 내가 용서를 못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죠. 아수르 군대가 세서 먹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땅이 왜 바벨론한테 먹혔어요? 유다 땅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이 훼파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하락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미쳐 있고 우상숭배에 미쳐 있고 불신자 코스프레 하는 데 미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실은 예수 그때 복음을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광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복음에 목숨 바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어정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면 걸었지, 이게 뭐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을 식어져 가는 것만 같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센 것만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잘 나가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대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의지를 가지시기만 하시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든지 아니면 이 땅을 살리시든지 간에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시되, 만약에 멸하시더라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의 정도가 과거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진다라고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살인 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에. 근데 박한상군 사건 이후에 자식이 부모님을 죽인 이런 사건들이 뭐 아주 심심찮게 자주 나옵니다. 점점 이 세대가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보릿고개 넘을 때는 제 어머님 얘기로는 어른분들이 뭐좀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새끼 잘 먹으면서 재산이 있으면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고소하려고 그러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가족끼리 정신병원에 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아주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함이 앞으로 더 진해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악함이 더 활성화되는 상황과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어지는 상황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쪽과 이쪽이 극도로 활성화되어지게 될때 충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NAP 통과됐죠? 이럴 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법이 제정되어질 때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때와 같은 어떤 그러한 믿음의 인내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 걸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따라 보실래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평안한 게 중요해요? 평안한 게 중요해요. 모든 지각, 모든 생각 위에, 모든 이해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속에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키핑 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극도의 상황이 지금 치달아지는 이런 상황,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냐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모임이 이미 생겨난 거, 대놓고 생겨난 거, 여러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치부, 한다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대놓고 프리메이슨 조합 모임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져요. 우리나라에도 프리메이슨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루미나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떤 클럽, 무슨 클럽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클럽에 들어가면, 1,000만 원을 품위 유지비로 주고, 예, 그리고, 절대적으로 뭐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성경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라고 있어요. 깊은 어떤 스테이트가 어떤 상, 뭐 어떤 형태, 뭐 그런 뜻인 것이군.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 전반부를 아주 이끄는 그런 어떤 엘리트 모임. 가운데 이끄는 어떤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파는 언론인들이나 기자들이 대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그걸 파는 사람이. 미국의 소설가들이나 TV 출연자들이 이건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만 다 무슨 글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쓸때 그들이 출세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만족시키기 위한 글들을 쓰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위해서 헌신하는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불법의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비밀스럽게 그 조직들이 운영되어지게 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뭘 가지고 있어요?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는데 그 깊은 것에 관여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의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인데 거기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이용당하다가 좀 인기 많아지고 뭐 누릴 건 누리다가 지옥 갑니다. 두려워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사는 인생 잘 예비하시고 대비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후 3년 반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데 이 기간 전에 어떤 분은 이전 3년 반또더 전에 두 증인이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 출현합니다. 지구에 두 증인이. 근데 이두 증인을 지구인들이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인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 뭐 세상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재앙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들한테 보통 축복 얘기 많이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긍정적으로 됩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말세에 두 증인이 나타날 때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재앙이 일어난다. 요나서와 같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재앙을 선포합니다. 어떤 식으로 선포하냐면 일수를 얘기해 줍니다. 40일 있다가 이 성읍이 망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축까지도 회개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왕까지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와 같이 이 성읍이 망한다, 망한다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근데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두 증인들을 굉장한 원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적패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두 증인을 외계인이라고도 코스프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두 증인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이 지팡이 들고 한강에 가가지고 팍! 이렇게 한강을 치는데 한강이 빨갛게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지금까지 여러분 본적 없으시죠? 앞으로 지구상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왜 물을 빨갛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강을 빨갛게 하는가?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 이득을 쌓는 이러한 적폐 구조 시스템을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죠. 이집트랑 똑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인 것이에요. 뭐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아무리 출애굽 하려고 해도 출애굽이 안 돼. 그 구조 가운데 완전히 머리가 박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구조가 세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꼭 정해진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권에 충성하도록만 교육시키는
바로한테 충성하도록만, 바로가 하라는 대로만 노동해야 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생인 양, 그게 이제 어련한 삶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 시스템이 애굽 구조 시스템인데, 이러한 것이 애굽, 전 세계에 지금 애굽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황 가운데 두 증인이 나타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래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선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을 것을 못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죠. 마트가 열리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것만 찾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짐승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욕심으로 사람들 밀치면서 물품을 가져가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떠다닙니다. 유튜브로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이 있어서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걸로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도시 문화 가운데서는 땅에서 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물가가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물가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옛날에 버스 탈때 몇십 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몇십 원.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예전에 그거보다 더 적게 내면서 타셨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택시 기본값이 1,000원도 안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요새는 기본값이 얼마예요? 요즘에 택시를 하도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점점 물가는 오른 것입니다. 땅값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2년 사이에 땅값이 3, 40% 올랐습니다. 3, 40%. 어떤 집, 제 아파트 보니까 2년 만에 4억이 올랐어요. 2년 만에 4억이. 계속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그한 끼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루 일해서 먹고 살 돈으로 한 끼밖에 못 먹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딱, 베네수엘라는 그거보다 더해요, 지금. 그거보다 더해요. 한달 월급으로 한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인플레이션의 상황.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왜 나왔어요? 차베스라는 지도자 때문에 나온 것이죠.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인 것이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베네수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석유가 몇 억씩 나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국가한테 퍼주면서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국가 구조가 베네수엘라 구조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들까지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일까지 하면은 이건 대박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 국가가 될수 있는 기반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근데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우린 산유국이다. 돈은 우린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무상으로 다 복지해주겠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다 퍼주겠다 하니까 하층민 40%, 그 국가의 40%의 하층민들이 차베스만 이야기하면 열광하는 거예요. 차베스를 거역하는 놈들은 베네수엘라를 나가라. 특별히 친미주의자들. 하고 부자들은 다 베네수엘라 나가. 니들 없어도 우리가 산유국이라서 알아서 먹고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차베스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차베스가 3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3선했나요? 4선했나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3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기간에만 하고 내려와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금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모든 사항들을 볼때그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투표용지가 분명히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뭉개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개돼지로. 아, 개가 짖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득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얘기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 이야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기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따라오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정말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불신자들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어떤 공약이나 혜택을 좋아해서 미래를 내다버리는, 여러분들 복지를 좋아하시잖아요? 미래가 파탄납니다. 대한민국 이래로 가다가 어떻게 될런지 뻔합니다. 뻔합니다.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안 낳죠. 한 가정에 한명 이하 낳는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몇 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인들을 이 조그만 애들이 다그 복지 체계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때요 얘네들이, 인구 숫자 적은 얘네들이 먹여 살리려고 하겠어요? 먹여서 이런 구조 적폐를 만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이럴 때큰 재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복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지금 진짜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기반을 탄탄하게 크리스천을 통해서 잡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인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로 영향 있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인구 숫자가 많은 상태 가운데 발언을 하게 될때 그거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게 될수 있는데, 특히 크리스천들 안에서 많이 이제 애를 낳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애굽 구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 주일을 보내시고 재앙을 선포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말이 이게 재앙이지 영화로 볼 때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재미있게 봐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실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굉장한 혼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도가 지금 40도만 돼도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그 부분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금 그리스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호주에도 뭐 산불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여러 군데서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지구의 3분의 1의 수목이 다 타버린다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만 타도 지구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수목을 브라질 사람들이 계속 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만약 거기에 대형 산불이 나면 이거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구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이 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푸른 풀도 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어떤 산이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었어요.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대기권에서 우주에서 이게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바다에 풍덩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됩니다.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적조 현상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지구의 3분의 1 바다가 적조 현상 때문에, 또 구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생명체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걸볼때 아마 이것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3분의 1의 배가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보다도 훨씬 큰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3분의 1 배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장 10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큰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횃불같이 큰 어떤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별이 강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8장 11절 시작.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오염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 시작. 첫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재앙이 또 끝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큰 재앙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화, 화, 화인 것입니다. 이걸 왜 특별히 화라고 하냐면, 이거는 전초전이에요. 이건 아직 맞배기란 말이에요. 첫째부터 넷째는 맞배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이건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 특별히 이 다섯째 재앙부터 첫째 화인데, 첫째 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지옥, 생지옥이 됩니다. 지구상에 어떤 자들이 생지옥을 체험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해요. 고통을 이 육신으로 다 받아야 되는, 몇달 동안? 5달 동안. 한번 같이 보실래요? 9장 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또 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뭐 대기권에서 많이 별들이 떨어지나 봐요. 근데 별 하나가 떨어진 게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9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어떤 이 별로 말미암아 큰 구멍이 생겨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무슨 연기들이 지구를 덮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연기로 말미암아 공기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장 3절 시작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이 존재를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황충. 황충이란 단어가 메뚜기라고 사실은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메뚜기라고 번역되어져야 되는 단어예요. 메뚜기가 언제 나와요?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에. 요엘서에 메뚜기장이 나오는데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요엘서에서 나오는 메뚜기는 굉장한 어떤 그 합성체인 것입니다. 막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들을 때 믿는 자들이 가슴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굉장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거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고문을 당하는데 비참하게 고문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 군데서 살아오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고문했어요? 방 안에 방 조그만한 방에 이렇게 가둬놓고 여기다가 이제 철심을 이렇게 쫑긋쫑긋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무릎 꿇게 한 것이라 사람을. 이 좁은 방 안에서 며칠 동안 굶겨서 지내도록 이렇게 땅에서 고통스럽게 고문하는 이거보다도 더큰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이 이 황충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실제 보이는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체인지 아니 실제 보이는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구덩이에서 무저갱에서부터 황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어떤 장소예요? 무저갱은 귀신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과 대면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제발 무저갱, 무저갱은 제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귀신도 고통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에 사자가 있습니다. 무정행의 사자 이름 아시죠? 아볼로온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라고 하는데 귀신도 고통스 절대로 거기는 아바돈이 있는 그 장소는 절대로 못 가게 해줘. 귀신들도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장소. 거기서 아볼로온이 대놓고 땅으로 나와버려요. 무정행의 사자가 대놓고 땅에 나와서 이땅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어떤 자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마에 입 맞지 아니한 자들한테 고통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이마에 입 맞은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한국인이라고 가리킵니다. 그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돼 있어요. 열두 지파, 유대인들 열두 지파라고 돼 있어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를 믿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도 재앙이 일어나고 죽어서도 재앙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으로 푼다거나 이거를 뭐 상징적으로 푼다거나 할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 이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기록된 대로만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드리죠. 저도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잘못 증거하다가 뭐 어떤 제 썰을 풀다가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만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황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9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인침 이게 도장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침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핵심은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그럼 성도는 어떤 자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생을 실제로 믿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라고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열매가 행동으로 진짜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나타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대충 어떤 교리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믿고 변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열매가 0.0001%라도 사실은 여러분 0.0001%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안 나타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논쟁을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을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짜깁기해서 구원론을 만드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경 말씀 짜깁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서의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서의 예수님. 복음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도 못 지켜 하면서 바울이 증거한 어떤 그 신학을 의지해서 바울도 그렇게 증거를 안 했는데 바울 신학이다라고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래서 교리적으로만 나는 의롭다 칭함 받았다라고만 인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교리가 각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강론할 때 이야기했죠.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베드로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2장에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둘의 메시지가 충돌이 안 돼서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살아있을 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됐다 했는데 그 계시로 알게 된 내용과 베드로가 제자훈련 받았을 때 받았던 내용과 똑같아서 교제의 악수를 하였더라. 갈라디아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둘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 신학이 뭔가 베드로와 다른 것처럼 베드로는 율법주의적이고 야고보는 율법주의적이고 베드로는 무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율법 폐기론을 바울이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고대로부터 있었어요. 고대로부터.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의 짜깁기 신앙을 믿어야 의롭다 칭함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그 썰을 믿는 사람과 논쟁을 하는데 어떤 논쟁을 하냐면 바울은 사도행전 몇 장부터 나와요? 바울이 사도행전 7장부터 나오나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로 쳐 죽이죠.
그때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신청합니다. 대제사장이 아주 바울을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젊은 애가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확실하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이 사울, 너 뜨는 별이다. 너가 나중에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공문을 가야바한테 취한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막 써줬겠죠. 그래, 네가 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소가 발길질 이렇게 뒤로 하는데 가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소만 괴로울 뿐이다. 왜 가시채를 자꾸 발길질하느냐? 너만 괴로울 뿐이야. 가시채 발길질하지 마. 앞으로 걸어가야지. 왜 뒤에 가시채를 자꾸 발길질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고자 결정한 건 뭐냐면 이들의 잘못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닌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었던 교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장님이 되는 것이죠. 눈을 못 뜨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신 그 예수,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십니까? 진짜로 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지금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데,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죠? 예. 교회 사회를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지금 왔다 하면서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주님을 탁본 것이에요.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죠. 아주 구약의 모든 구문을 다 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구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들었던 것과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해보는데 정확하게 매치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매치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구약,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지식 토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었던 복음의 내용이 이신칭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신칭이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이 진리이지 이신칭의 교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신칭이 교리를 계시받았을 때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계시받았을 때 완전한 복음이 성취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완성된 복음의 내용을 각 교회에 정확하게 구약 율법을 토대로 적용시키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내용이 현대 우리 교회에 적용도 되고, 고린도 교회 내용이 현대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반드시 복음서와 매치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복음서를 잘라버려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예수님 말씀 실천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 실천하려고 그러면 넌 행위구원자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행위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저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몇 시, 몇 분에
우리 여기서 만나자. 우리 결혼식을 몇 시 몇 분에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행동이 따라가야죠. 결혼식장에 와야죠. 근데 결혼식장 뭐 다 예식 다 잡아놓고 그날이 딱 됐는데 도망갔어. 어떤 다른 옛 남자친구, 옛 여자친구랑 바람나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식 당일날 바람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예.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당연히 행동하죠. 그리고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당연한 겁니다. 아주 아주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를 이상하게 푸는 그런 신학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이 계시받았던 그 아라비아에서 계시받았던 이 시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 아라비아에 계시받은 다음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방인들 교회. 근데 요 사이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회개하라 하면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구약 성경에 썩지 않는 메시아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파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가 막힌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이제 교제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열매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주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데 이때 구원파가 그럽니다. 어떤 구원파 비슷한 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그렇게까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남한테 이게 나눠줄 필요가 없고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미완성인 복음을 이때 받아들여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행동주의적인 어떤 열매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스데반 보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스데반 못하러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 그럴 필요 없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주 예수 고백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진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 따라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다. 요 교리를 이야기했었어야지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아주 제사장들의 악행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째로 들이대면서 제사장들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은 거.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스데반 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예수님 보고 불쌍하대요. 예수님 보고 불쌍하대요. 왜 불쌍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종입니다. 그리고 칭의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칭의는 성화와 똑같습니다. 칭의는 성화와 똑같아요. 성화란 단어가 베드로서에 나오는데, 거룩해 하심 뭐 이런 단어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거룩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칭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속에 0.001%라도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칭의 안된 거예요. 칭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애통해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칭의도 없어요. 예수님 설교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청구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택하라.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돈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날 따라다니게 하라.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돈에 미쳐있어. 돈 가지고 돈 불리게 하는데, 재테크에 미쳐있고, 증권 투자에 미쳐있고, 토토에 미쳐있고, 뭐, 게임에 미쳐있고, 뭐, 돈으로 일안 하고 벌수 있는 모든 어떤 패턴에 익숙해져 있고, 미쳐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도 안 해. 땀 흘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해. 가족도 안 챙기고. 뭐 이런 식의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부모님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고르반 하면서 부모 공경 안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르반이 뭡니까? 이거 고르반, 이거 딱 찝는 거죠. 이거 고르반, 고르반,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써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서 부모님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따구 식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은 섬겨드리되 재정적으로도 섬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것저것 뭐할거 많으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거 많으신데,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뭘못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가난한 자들한테 뭐 나눠준다, 나눠준다, 나눠준다 하는데 부모님한테 안 나눠줘?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부모님한테 십일조를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첫째 십일조를 내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십일조를 또 떼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떼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그래,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안 섬겨. 그 안에 뭐가 있냐?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입으로 다 나온다. 그 다음 구문에 그 속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것들은 속이 더러워요. 그래서 입으로 막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죽이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눌립니다. 눌립니다. 부모님 공경 안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WCC는 가짜 복음입니다.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WCC 강령 중에 어떤 기가 막힌 강령이 있냐면 전도 금지령. 전도 금지. 왜냐하면 그들도 다 가치관이 있는데 못하러 전도하냐.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전도는. 아니 이쪽 산으로 가도 정상으로 가고 이쪽 길로 가도 정상으로 가는데 왜네 길만 옳다라고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냐? 성경이 진리야? 성경만 진리야? 불경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성경만 진리야? 대봐. 성경의 진리란 근거 대봐.
마리아 복음도 나오고 유다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도 있고 그런데 왜 복음서만 복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되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거 지금 한 얘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 못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 지금 신약성경 내용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확증된 내용이 공의회 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상용화된 내용들이 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짜집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현대 여러 사본들 막 짜집기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후대 만들어진 사본이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교에 지금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배우시면 이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하수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 요한계시록 요 황충 이야기 있잖아요? 소설 쓰네, 소설 써. 막, 그럴 겁니다, 저한테. 소설 쓰네, 소설 써. 제가 그 신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신앙 아는데 그거 버렸어요. 성경이 짜깁기 됐다라고 하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좀 버렸어요. 그 책도 버렸어요. 그 책도 버렸어요. 어떤 신학 교수님이 문서서를 주장하시면서 문서서 관련한 책을 보라고 하셨는데 그걸 버렸습니다. 목회하고. 말씀만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주여, 다시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나빠요, 선해요? 선해요, 악해요? 내가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 믿어서 나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제가 악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 사랑해서 아내를 계속 용서하기로 전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근데 딱 보니까 아내도 저를 계속 그렇게 용서하고 있어. 우린 서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 말씀, 요거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려고, 7번씩 7번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악합니까? 그걸 악하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번씩 7번 용서하려고 하는 거 시도 자체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칭의론을 몰라가지고 그런다라고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칭의는 성화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7번씩 7번 용서하는 상태가 칭의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우상숭배 안 하는 상태가 칭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상숭배 하는 상태면 이건 의롭다 칭함받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전 지옥 가는 상태예요. 요한계시록에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상에 절했던 거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 섬기는 게 지금 이 시대 최고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후삼년만 때뭐 가지고 표 받으라 그래요? 매매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요. 매매가 뭐와 관련되겠어요? 돈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상숭배는 핑계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유익이 된다. 점집에 왜 가요? 어떤 분들이? 점왜 보려고 그래? 저기 가면은 돈이 되니까. 저기 점집에 돈 투자하는 것보다 더 돈이 될것 같은 믿음이, 거짓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용한테 왜 절하라 그래요? 돈 팍팍 줄게. 무상복지 내가 해줄게. 절만 하면은 매매를 다 가능하게 해서 타임스퀘어나 저 어디야? 영등포. 아, 영등포가 타임스퀘어고 여의도가 IFC. 거기 가가지고 모든 걸다 먹게 하고 거기에 그 뷔페가 맛있는 게 있던데 그것도 먹게 하고 뭐다 맛있는 거다 먹게 하고 좋은 거다 사게 하고 할게. 이런 식으로 절만 하면 그렇게 해준다라고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돼 있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미혹된다고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여기에 빠져들지 아니하려면 여러분들 지금 소수의 길을 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배척이 필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배척이 필수입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배척이 필수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가정 가운데 배척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데 그 다음 구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가정 안에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원수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둘이 셋과 셋. 그러니까 100%는 원수 안 됩니다. 100%는 원수 안 되는데 둘, 나를 지지해주는 한 명 있고 한 세 명 대적하고 날 지지해주는 두 명 있으면 한 두 명 또 대적하고 뭐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 예수님 믿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그런 분열 가운데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뭐 우상 숭배 하는데도 아 그래 나도 해줄게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 친해지고 뭐 다 뭐 좋아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 복음 그런 복음은 없어요. 분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짜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면. 근데 바울의 이런 복음에 미쳐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예, 바울이 뭐 쓴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 예, 억지로란 단어가 이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교묘하게라고 돼 있죠. 이 교묘하게 이 단어가 스트레블로우도라는 스트레블로우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게 비틀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에요. 이게 고문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문하는 자들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푸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바울 서신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자들. 바울 서신서 짜짓게 하는 그 복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 그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짜짓게 하는 식으로 앞뒤 전후 문맥 다 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앞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뒷문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다 빼먹고 이거 암송시키고 짜짓게 하는 식으로 구원 완성됐다라고 하는 듯이. 그리고 로마서 자체가 복음서가 꼭 필요한 서신서예요. 근데 복음서는 제껴두고 로마서만 중요시 여기는 식으로. 물론 로마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로마서가 해석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설교와 로마서는 충돌이 전혀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설교와 충돌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신학자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뭐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실제 고문의 고통이 오는 그런 가르침들. 그 진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들이 어떤 바울의 서신서를 푼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주장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신칭 여러분들 이신칭의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의롭다 칭해 준다라고 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설교를 믿으시고 예수 십자가 피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믿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심 믿으시고 성령을 주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너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는 예수님 설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 살아 운동력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뭔가 어떤 뉘앙스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근원으로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근데 이것이 속에 능력으로 내재되어지지 않고 여기에서만 확 굴리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속으로 안 내려와. 그러니까 뜨겁지가 않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예배 드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오늘 기타 치면서 왜또왜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기타 치면서 오늘 왜 했어? 막 그. 아, 저 오랜만에 쳐가지고 너무 아파요. 여기 지금. 제가 옛날엔 기타 많이 쳤는데, 부교역자 때 진짜 기타 많이 쳤는데, 요새 담임하다가 기타를 내려놓다가 3년 만인가 지금 친것 같은데, 굳은 살도 안 베긴 상태에서 이거 막 1시간, 그리고 연습도 아까 1시간 하고 또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오늘 2시간 넘게 쳤어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막 베기는데, 왜 그래? 왜 그랬어? 근데 이게 아픈 것보다 제가 아까 이거 짜개지는 것 같아요. 아, 짜개지는 것 같았어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치니까. 근데 왜 그랬어? 근데 이 아픈 게내 주님 사랑하는 걸 압도하지 못해요.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걸 압도해요. 그래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제가 실족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다가 아, 아파! 이래가지고 막 이거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실족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를 악물고 막 하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했는데 기타로 치니까 좀뭐 괜찮습니까? 아주 아뭐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예,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예, 이렇게 머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속까지 안 들어와요. 배에서부터 고백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부르짖음. 주여 하는데 김권선 목사가 주여 하라 그랬으니까 머리에서 아 주여 여기서만 주여 여기서만 나가. 주여 여기서만 나가고 속에서는 안 나와요. 주여 막 이렇게 속에서 뭔가 깊은 곳이 다 토설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열성분자로만 아는. 그 열성분자로 치부하고 그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으로 딱 분리해 놓는 그런 분위기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 자신이 열성분자라서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를 저희 교회는 안심하시기를 주제로 축복합니다. 예. 오신 분들이 다 아무튼 뜨거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 주일날에도 저는 사실은 전 여의도 순복교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니면 가끔씩 이제 막 뜨거운 게 느껴져요. 뒤에서 엄청 뜨거운 게 느껴져요. 막전 이런 분위기가 될줄전 몰랐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될줄 몰랐는데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 막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막 소리가 여기서 막 저기서 막으막 들리고 그런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아니라 찬양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뜨겁게 막 열기가 실제 뒤에서 확확 느껴집니다. 열기가 앞에서도 오지만 뒤에서도 막 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속에서부터 이거 터져 나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물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2 중에 한 명. 예수님 가라 그래 그 살가피를 먹으라 설교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죠. 12명만 딱 남죠. 그러니까 12명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하는데 그래?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런 말 이렇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옆에 있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막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속에서부터 순수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뭔가 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경직되어져 있는 자연스럽게 뜨겁게 하니까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이 영이 종교의 영입니다. 이 영이 종교. 뜨거움은 없어요. 속에 순수함을 눌러버려요. 죽여버려요. 이 종교의 영에. 그러니까 찬양 시간 때확 이렇게 막 찬양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탁, 있어야 돼. 좀, 드럼도 못 치게. 어떤, 속옷 치며 찬양하라 그랬는데, 드럼도 못 치게. 수금 치며 찬양하라 그랬는데, 물론 요즘엔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떤 종교의 영에 어떤 교회가 묶여 있으면 열정이 제대로 발휘가 못 됩니다. 그럼 종교의 영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 이외의 것을 법제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조건 이래야 돼 하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과 충돌돼. 이것을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했어요. 이 전통. 어떤 교회 전통 있죠? 그럼 전통 있는 교회 딱 가보셨습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교회도 많은데 어떤 교회는 그 전통이 사람 죽입니다. 그 전통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확 죽여버리는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다른 어떤 전통.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내야 장로직분 주는 이런 전통은 하나님 전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전통이 아니에요. 고르반 전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 병 고치지 말라 이야기하는 전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날 배고프잖아요. 그럼 옆에 밀이 있어요. 그럼 따 먹으면 되죠. 근데 이거 따 먹는데 너왜 안식일날 따 먹냐? 안식일날 왜따 먹냐? 그런 건 전통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지. 그런 거를 예수님은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영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종교영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법제화를 통해서 자기 밥그릇 챙깁니다. 그게 종교영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어떤 그 길목에 딱 막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열정적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불을 확 죽여버리는 그 장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있습니다. 종교의 그 영이 보통 대부분 초신자들한테 잘안 드러납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점점 그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구조 가운데 길목을 막고 있는 게 보이게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 선한 말씀 잘 듣고 기도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가정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교회 사역에 이제 깊이 평신도로서 관여하신 분들 중에 이런 종교의 영에 엮여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에게 온다라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아,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있을 만한 만큼 꼭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제가 꼭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절대로 분쟁 일으키지 마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실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 교회 목사님 변화를 위해서 끝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엮여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세요. 그건 나오세요. 그러니까 장로, 상패, 3천만 원 내고 받았다. 그거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WCC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 몰랐을 때는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WCC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알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았다. 그럼 그 교회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WCC. 저 같으면 나와버립니다. 저 같으면 나옵니다. 근데 나오되 이 교회는 WCC다 이러면서 안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종교의 영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선택이 첫째고 예수님이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고 제사장들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의 공중부양을 갑자기 확 하셔서 내가 야, 이런 능력자다 이러면서 어떤 영화에서처럼 이야 막 이러면서 확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자기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행하기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고 예수님도 더 영광받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그대로 아주 연약하게, 연약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연약하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그 길로 가게 됐는데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죄명을 묻는데 예수님 죄가 안 나와요. 예수님 구약 성경 근거에서 죄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여러 두세 증인들 모아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이런 재판 보셨습니까? 뭐 끄집어 내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대놓고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제사장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늘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의 영 가진 제사장이 막 생쇼를 합니다. 제사장 옷을 막 찢으며 쇼. 그러니까 종교 연관하신 분들은 쇼하길 좋아해요. 쇼. 보여주기만 좋아하고 그 진실되게 뭔가 알아보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전참 이제 나중에 사후세계 가면 알게 될 테지만 그 어떻게 그 쇼하던 그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진실되게 성경 말씀 근거에서 바울처럼 한번 상고해봤으면 조금만 순수하게 상고해봤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다 대번에 알았을 텐데 자기 자신의 지금 묶여있는 그 밥그릇 밥벌이하는 종교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때문에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진짜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뭐 어떤 교회 구조에 묶여서 회개도 못 하시는 분들. 근데 개인적인 죄들은 회개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음란의 죄는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자백하면은 금방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음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음란의 죄는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정죄받지 않도록. 그리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설교하실 때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혼하고 재혼하면 그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공적으로는 이렇게 설교하시죠. 근데 간음한 여인이 진짜로 왔을 때는 그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지 간음한 과거 전적이 많은 사람들이 지 죄도 처리 못한 채 남의 죄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돌 던지려고 할때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간음한 죄들은 주님께서 덮어주시려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말씀엔 화를 대놓고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구조적으로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싫어하는데 남들 시켜먹기만 좋아해. 어떤 지역장, 구역장, 뭐 장로 딱 세워놨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싫어해. 까딱하게 남들 다 시켜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의 화가 마태복음 24장과 곧바로 연결되어져요. 이 화가 큰 환란이랑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큰 환란입니다. 환란. 이 환란 전에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죠. 환란 전의 일이고 그리고 환란 큰 환란이 있고 그다음 환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을 때 큰 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그 구조적인 모순을 깨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뭐 충성하고 뭐 하고 해도 처음에 주님 섬겼을 때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안 해.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아, 예배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바쁘대. 예배드니라 바빠서 기도를 못한대. 기도 예배가 기도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때 뭐가 많아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계속 올라가면 아마 서울 하늘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서울 하늘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어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인데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계속 지금 기도주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또 기도하셨고 찬양도 이건 뭐 한 시간 이상 맨날 해. 한 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말씀도 지금 한 시간 38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말씀도 계속 듣고 그리고 또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이 기도 줄이 계속 잡혀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때문에 땅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기대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좀 두려우시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마세요. 두려우시면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믿음대로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10일 동안 기도만 하죠.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우리 놔두고 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좀 우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해주셔야지.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에스겔 말씀처럼 이사야서 말씀처럼 열방을 좀 통치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냥 가버리시네 예수님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래서 주여 주님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당신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하는데 너 때와 기한 알 바 아니야 그리고 기도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예, 기도만 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게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안 되면 증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위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 싹 사라질 때까지. 0.1%의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 뭐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질 때까지 무릎 꿇고 끈질기게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다음에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혀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말함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각국에 우거하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각국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 이상 모였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사람은 되게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욕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 예수님 부인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면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는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00명 앞에서. 전 10,000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제 유튜브 설교 중에 하나 2만 회 이상 넘어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전쟁 막 그런 건데. 그, 제가 그 유튜브 화면을 트럼프 얼굴로 딱 해놨는데, 트럼프 관련된 건가 보다 해가서 딱 클릭했는데, 김권선 목사 얼굴이 딱 나오는 거.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회수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조회수 높이려면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화면으로 딱 겉으로 띄워놓으면 되는데, 제가 그거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극적으로 접촉점이 되면 안 되고, 저는 말씀 듣기만 원하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 날짜만 딱 치고 제 이름만 딱 칩니다. 자극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자극적으로 하면 조회수 높일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뭐야 요한계시록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뭐 푼다 특집 뭐 이런 식으로 딱 쓰면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두 증인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한 300으로 올라갈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런 주목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들으려고 클릭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날짜만 쓰고 이름만 썼는데 조회수가 확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 이거 제가 너무 주는 거 아니야 해서 어느 땐가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다가 뒤에 아내한테 들켰어요. 근데 아내가 뒤에서 여보 유혹을 이겨 저한테 막 유혹을 이겨 막 그래서 제가 그거 날짜로 또 바꿔놨습니다. 날짜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는 건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좀 올려놓고 하니까 그거 뭐 회원수 2만 명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뭔가 두려우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때려보실래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그거 그대로 다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는 그대로 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그게 지각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게 합니다. 환경 가운데 요동하면은 될 것도 안 되는데 굳건하시면 환경도 초월합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뭘로 지배해요? 평강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로 다 지배해요.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눌리는 게 왜 그래요? 말 때문에 눌리죠. 보통 환경 때문에 눌리는 게 보통 이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눌리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눌리죠. 가난한 것 때문에 가난한 것보다 더 서러운 게 뭐냐면 가난하다라고 누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비하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다니는데 야 지하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아파트 막 그런 거예요. 지하실 아파트 막 그런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듣는데 얼마나 서럽습니까? 뭐. 지하실 듣는데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보다 더 여러분들을 누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평강을 아사가는 그 역사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을 통해서 실족해 할 때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 실족해 한 사람과 묶이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꽂히시잖아요.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탁 받았다. 그러면은 혼적으로 탁 묶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뭘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뭘 해도 막 그러면서 분노가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분노가 점점 게이지가 좀 점점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된건 모든 게다이 사람 책임이야. 그래서 점점 이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원망 불평을 이 사람한테 다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는 절대 회개하려고 안 하죠. 분명히 자기 탓도 80% 있었는데 20% 그 사람 잘못한 것으로 전체 자기 자신의 삶의 원망 불평을 그 사람 다 투여하는 식으로. 특별히 남편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많이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냥 감사해 버리세요. 감사. 그 저희 교회 그 찬양하는 거 있죠? 이 찬양. 그 심심할 때 많이 부르시면 되게 좋아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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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 찬양. 오늘 안 했는데 주일 안 했는데 이 찬양이 되게 좋아요. 감사드리는 찬양. 그 찬양 중에 좀 우울한 찬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영덕 씨 찬양 중에 최영덕 씨 좋은 찬양 많은데 근데 찬양 중에 좀 되게 부정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막 그런. 아니 똑바로 보면 되지. 아니 왜 똑바로 보고 싶? 못 보는 것 같은 뭐 절망감이 확 느껴져 그. 똑바로 보고. 아니 최영덕 씨 찬양 되게 좋아해요. 그 제가 나의 힘이 되시 이런 찬양 좋습니다. 여호 힘이 되시잖아요. 근데 온전한 눈치 온전한 사람 그냥 보면 되지. 온전하게 못 보는 것 같은 절망감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 말고 찬양이 되게 그 감사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론이 길지 않고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표현하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이런 찬양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좋은데 이거는 이게 조금 초급 단계인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이런 나에 대해서 이게 집중되어져 있는 찬양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한 찬양이 좋아요. 하나님 되심을 그냥 높여드리는 것이. 예. 그러니까 찬송가 40장 되게 좋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하나님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십니다. 그럼 저도 살아있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참된 소 물론 뭐 나도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대놓고 선포하는 이런 찬양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위 이런 거 나는 하나도 생각 안나 나에 대한 건 하나도 없죠. 이런 거 서론 본론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계속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내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축사하시더라. 축사란 단어가 give thanks라는 영어 단어인 것이죠. 그거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앞에서 2만 명 먹이신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주님이 혹시 찬양하실지 몰라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그 give thanks이 영어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give thanks거든요. 그게 사실은 복음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축사하시더라가 영어로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with a holy one. 그런 찬양도 되게 좋습니다. 영어 찬양이 더 좋은데 영어 찬양은 give thanks, thanks가 자꾸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딱 한번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곳곳에 채워놓으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딱 이야기할 때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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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워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바울 서신서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의 그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증인이 나타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것만 오늘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5절 아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언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 근거에서 말 전하는 자가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11장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첫 번째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실제 이게 불이 살육을 해요. 불이 사람을 죽여요. 실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근데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증언하는데 방해했다라고 해서 확 그게 나간다. 그래서 진짜 죽는 무시무시한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인 두 증인한테.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이제 전 세계의 적폐다.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이다. 아마 그럴 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 둘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어저께 어벤져스를 한번 봤어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하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거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 나왔는데 거기 우주 최강 존재가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에 이제 막 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막 영웅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대적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못 이겨요. 결국에 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 이 두 증인 같은 사역하는 사람들 까는 영화예요. 교묘하게 깝니다. 그리고 그 인피니티 워 그거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타노스의 딸이 죽잖아요. 타노스의 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타노스를 하나님과 약간 이게 매치시키는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어떤 그 이미지를 확 심어준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저는 분별이 확 되더라고요. 분별이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죽여야만 뭘 얻을 수 있는. 근데 그리고 굉장히 또 그 악인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이게 뭐 뭐를 보석을 찝어야 여기 넣어야 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까는 내용이 거기 안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생각 없이 보면 다 자연스럽게 잠재식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 두 증인 사역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타노스와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게 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아무튼 두 증인이 전 세계 적폐로 찍힙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주인으로 찍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찍히든지 찍히는데 왜 그러냐면 재앙을 내리기 때문인 것이고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예,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예언하는 날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 한번 따라해보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재앙들로 땅을 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이 두 증인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됐다 이게 외계인 침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 예, 3년 반 동안 안 죽다가 누가 죽여요? 적그리스도가 죽여요. 짐승이 그때 이 여기서 여러분 짐승이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면서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영웅으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 외계인, 이 나쁜 놈, 이 적폐 세력들, 이들을 내가 깨부순다라고 하는 식의 출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테니 아무도 못 죽인 이 존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이. 근데 8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얼마나 이두 증인이 죽은 것이 기뻤으면 시체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10절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죽음을 뭐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까지 보냅니다. 완전 전 세계 큰 기쁨이 두 증인 이 외계인 침공의 죽음 실패로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건데 아무튼 전 지구를 말살시키는 이두 명을 죽인 짐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두명 죽은 것 때문에 서로 예물 교환할 만큼 서로 선물 교환합니다, 여러분들. 전지이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이 선물을 교환할 만큼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예물을 보내리라 하도. 근데 그러나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이제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 구문을 휴거로 풉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증인은 두 명입니다. 두 증인은 두 증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두 명입니다. 두 증인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사도들을 둘씩 보내요. 둘씩 보내. 그리고 70인 제자를 둘씩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두 명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명.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두 증인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증인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두 명이 이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7천명이 어떤 성에서 지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7천명. 굉장히 대지진입니다. 중국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는데 몇 천명 죽었다라고 하더라고 예전에. 근데 7천명이 죽는 지진이 두 증인의 승천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혹시 언론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여자가 도피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실권을 잡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잡아 죽여요? 이두 증인과도 관련이 있어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예언하고 복음 증거했죠. 예언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땅을 괴롭게 했다라고 했어요.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면서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구를 말살시키는 놈들이다.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면서 또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로 여기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적폐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다 쳐놓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기간 동안에 감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옥에 못 나오게 합니다. 절대 못 나오게 합니다.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 것이. 왜냐면 명분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적그리도가 두 증인을 죽이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실권을 잡았죠. 두 증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면서 그 내용을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놈들, 이 외계인 족속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엔 용에게 절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 표는 어떤 표냐? 이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리. 먼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죠. 그 다음에 표받게 합니다. 16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우상 숭배하고 표받게 하죠.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표받으면 지옥 갑니다. 김일성 동상에 절한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가면은 모든 목사님들한테 다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는 거.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절 안 했답니다. 정근혜 선교사님은 절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죄인 신분으로 평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하겠대요. 그 동상을. 너 죄인 신분으로 우리 수령님 너 보지도 말라 해가지고 아예 동상 자체를 쳐다보지도 못하겠대요. 근데 오히려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양에 안 들어간 이유는 저 동상 때문인데 절도 안 하게 하니까 너무 좋다 뭐 이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절하게 하죠. 절을 하면은 그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북한에서 그 많이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북한 시스템이 적그리도적인 시스템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꼭 있어야만 체제가 유지되죠. 동상을 없애면 사형당합니다. 동상을 없애면 사형당합니다. 그 지금 저 체제는 적그리스도의 준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미니 적그리스도 체제, 미니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김정은은 미니 적그리스도예요. 김정은 같은 인물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망하면 기뻐합니다. 망하면 기뻐합니다. 화해거리가 아닙니다. 화해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기간 가운데 망하면 기뻐합니다. 성,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 성읍 적그리스도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이 망하고 적그리스도도 이제 망하죠. 그때 성도가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김정은이 망하고 정치 봉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기뻐해야지. 그럴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평화 프레임으로 가다. 평화는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환경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힘도 없는데 평화, 평화 외친다고 말만 평화, 평화 그냥 얼굴만 씩 웃는다고 해서 평화, 평화 그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두 증인의 프레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심판을 선포하면서 심판이 자연재해로 실제로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프레임이 적폐로 몰리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예수 그때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 주님 감사합니다. 예,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Hallelujah, 주님 감사합니다. Shut up.